일단은 해독 정사를 원래 이제 그 선생님이 봐야 되는데 선생님이 부탁을 했어요. 아, 예, 제자가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좀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일단 연결을 해볼게요. 그리고 일단 여기서 제 핸드폰이 안 터져서 이제 선생님 거 빌려서 제가 했거든요. 일단 연결을 할게요. 네. 아, 너무 떨려. 나도 긴장돼. 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예, 예. 연결해드릴게요. 저 한번 보세요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아직 애동이라서 말을 혹시 어렵게 얘기하거나 지금 또 방송이라서 조금 긴장이 되거든요.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. 네. 네. 성함 얘기하지 마요. 성함.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? 아, 저 김이야. 김. 김씨. 나이는요? 28살이요. 양띠. 네. 사시는 곳은요? 저 경주요. 이 집은 좀 답답해요. 할머니가 조금 답답하다 하셔. 할머니가요? 네. 본인 지금 먹는 거 소화도 잘 안 되나 봐요. 요새 잘 못 먹어요. 잠자는 거는 어때요? 잘 자요? 아니요. 잠도 잘 못 자고 하루에 한 몇 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. 본인은 지금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다 그러셔. 응? 잠을 자도 자고 깨어나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가 못하고 밥을 먹어도 항상 체하고. 응? 네, 맞아요. 맨날 울리고 있어요. 그렇다 그러거든요. 그리고 많이 답답하시고 혹시 집에 이런 거 모시고 계시는 분 계세요? 아니, 엄마가 얼마 전에 그거 신축단지 모셨다가 없앴거든요. 어디로 막 가시고 계셔? 아, 단지로 모시고 계세요? 그걸 없앴어요. 집에 모셨다가 엎었다는 얘기가 나와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이 집에 산소를 좀 건든 게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친할머니는 원래 네. 이렇게 묻어냈다가 플레이인가 그거라서 이제 다시 화장을 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장을 했거나 산소를 건든 걸로 조금 보여요. 응? 네. 그게 보이고 그리고 이 집에는 어머님이 본대는 조금 체성주를 타고 나셨어. 체성주를 조금 타고 나셔가지고 네. 치성주를 조금 타고 나셔서 이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 그러셔. 안 했다 그래서 그 줄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딸한테로 조금 내려온 것 같아요. 저요? 네. 지금 본인은 몸이 뼈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어 지금. 삭신이 다 쑤셔요 막. 지금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손가락 마디마디도 아프고 잘 부어요? 손도 막 붓는 것 같아. 발이 많이 부어요. 네. 안쪽으로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. 네. 따로 조금 방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런 방침 하시는 거는 경주면은 포항하고 그렇게 많이 멀지 않거든요. 네. 네. 그래, 한번 오셔가지고, 뭐, 커피 한잔 마시면서 따로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은 방송이니까 너무 이렇게 세세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.
그리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. 아니 언니랑 저랑 온수 같이 봤어요. 집에 있으면 대신 따로 나와서 하는데 네. 너무 많이 싸워서 남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. 네, 사이가 지금도 계속 안 좋으시고 안 좋아요.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 집에는 실성줄이 조금 세요. 이거를 제가 조치를 해야 되고 방침을 따로 해야 된다는데 그 영향이 자매간 사이에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먼저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하면은 다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. 네. 그거부터 정리, 우선순위가 그거예요. 그거부터 정리를 조금 하시고,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 자매 간의 사이든, 뭐, 어머니도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그러셔. 네, 많이 안 좋아요. 네, 어머니 몸도 조금 괜찮아지시고, 그렇게 하신다고 하거든요. 네. 저희 법당에 한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혼자요? 혼자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, 지금은. 얘기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뭐 부모님하고 다시 이제 한 번 더 들리시던지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,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네, 들어가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보내. 아, 너무 긴장돼서 못하겠어. 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